심상정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천장과 바닥 사이를 좁히자는 겁니다. 구체적으로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안했는데요. 저희가 전문가들과 검증해보니 일부는 불가능하고 또 일부는 가능했습니다. 김현지, 박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월급 좀 올립시다.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.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원일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34원인 시대. 청년들이 대기업과 공기업에만 몰리고 중소기업에는 가지 않으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임금 격차입니다. 심상정 후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월급을 올려주는 게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라며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약속했습니다. 2천만 노동자의 평균 월급 230만 원 수준에서 대략 63만 원 정도를 더 올리는 것입니다. 천정을 낮추고 바닥을 끌어올리면 됩니다. 서울의 가구당 월 평균 생활비는 314만 원인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37만 원이니까 부족한 70만 원만큼 월급을 올려주자는 겁니다. 현재 6,470원인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올리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업체 정규직의 80% 수준이 되도록 법으로 정하겠다는 게 심 후보의 생각입니다. 이런 심 후보의 공약에 대해 채널A 자문단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. 근로자의 월급을 올리는 데 필수적인 기업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. 재정적인 부분들,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거의 빠져 있어요. 빠져 있어서 그냥 민간을 다그치면 된다 이런 마인드인 것 같거든요. 특히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%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법으로 못 박는 것, 현재와 같은 글로벌 경제체제 내에서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. 국제적인 분업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하청 기업에만 특정한 형태의 임금을 강요하는 경우에 그 기업이 굳이 우리나라에서 분업체계를 형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심 후보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도록 대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하청업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도입 가능하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. 이쪽으로 좀 진전이 되도록 아마 공정한 원하청 거래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겁니다.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을 30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심상정 후보의 공약. 사측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. 채널A 뉴스 김현지, 박준혜입니다.